중국어로는 모소대나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다고 합니다. 4년이 되도록 순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동안의 농부들은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그걸 길러요. 기른다. 그런데 5년째 순이 나온답니다. 5년째 순이 나오는데 일단 순이 나오면 이게 하루에 1m씩 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허허벌판이 갑자기 30m 대나무밭으로 커버린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경제적인 대나무라고 중국에서는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순은 이제 그 저 나물로 해먹고 식용으로 쓰고. 그래서 모소 대나무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도 처음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냥 힘만 들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밑에 뿌리를 다져 놓으면 이게 테이크오프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테이크오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에? 대학. 그럼 대학에 가는 길은 뭐냐 하는 거예요. 대학에 가는 길이 뭐냐. 여기 교수분들 많이 계시는데 대학에 가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학에 가는 길은 대학에 나와 있어요. 대학에. 사서삼경에 대학에 나와 있죠. 사서삼경이 원래 주자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사서는 그게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해온 책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또는 무의식 중에 그 지배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사서를 배우는 순서는 주자는 맨 처음에 대학을 배우고 대학은 우리말로 큰 배움이에요. 대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논어를 배우고 논어는 모든 학문의 뿌리입니다. 공자님이 직접 논하고 어한 것이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에 가지쳐 나온 맹자를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용을 읽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제왕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을 제왕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선왕조에서는 그것은 태자 뭡니까 동국만 보는 게 세자만 보는 게 대학이에요. 다른 놈들이 봤다면 그건 죽어요. 제왕학이거든. 그러면 제왕학이 어째서 제왕학이라고 그러냐. 대학이 가는 길을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대학이 가는 길이죠. 대학지도. 대학의 길은 제 명명덕. 요 명은 형용사고 요 명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덕을 받게 하며,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성은 밝은 것이었다. 선한 것이었다. 그런데 세상사에 찌들리다 보니까 그것이 어두워졌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받게 하자. 그것이 명명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선설의 입장에서 쓴 거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은 참 좋은 것이었다. 그런데 세상사에 찌들리다 보니 삶에 고달프다 보니 어두워졌다. 그것을 대학에서는 어떻게 한다? 밖에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건 뭐예요? 내부에서 안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 친민하며 백성과 친하게 지내며. 다시 말하면 유정자와 백성이 친하게 되고, 이건 뭐예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백성과 백성들이 서로 친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예요. 그렇죠? 유정자와 백성이 친하게 되고, 즉 소통이 이루어지고, 백성과 백성이 서로 친하게 되고. 주자는 이걸 새로울 신자로 해석해가지고 새로울 신자로 해석하면 엉망이 됩니다. 유정자가 백성을 지배해야 되는 걸로 돼요. 백성을 새롭게 하면 그렇게 말이 되질 않아요. 백성을 새롭게 이제 백성과 친하게 되고, 그리고 제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극한 선을 다시 또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마음에서 출발해서 마음으로 끝난다? 그건 제왕학이 아니에요. 백성을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게 제왕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머무를 짓자인데요. 머무른다는 것은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가니까 머무르지 가만히 있는 거 어떻게 머무려. 그렇죠? 그러니까 지선은 저기서 참 좋네 그 말이에요. 참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대학이 하는 일은
대학이 하는 일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다시 돌이키고 리더와 파트너가 서로 친하게 되고 파트너들이 서로 친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아이고 참 좋네 그렇게 하는데 있다. 이 사회가 사는데 참 살기 좋은 사회네 이렇게 만드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애터미 같으면 어떻게 해요? 참 좋은 기업이네 이렇게 만드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경영자와 사업자가 서로 친하게 되고 사업자와 사업자가 서로 친하게 되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참 좋은 기업이네? 그러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참 좋은 기업이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경영자가 이놈 새끼들 빨대로 내가 어떻게 빨아먹어버리지? 이렇게 한다거나 저놈 저 라인을 뛰어다가 내 라인에 붙여가지고 저놈 새끼들 망하거나 마거나 내 알바이지? 이건 대학의 도가 아니다 그 말이야. 대학이 가는 길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이걸 주장하는 이제 8조목이라고 그랬는데요. 8조목 이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실천하는데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 경물입니다. 경물. 이건 물은, 여기서 물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 어떤 서로 친하다 안 친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물에 속합니다. 앞에 격자는 막대기 격자예요. 막대기 격자인데 이 막대기 격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에 보면은 막대기 격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격자가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품격 있잖아요. 인격, 그 다음에 격자. 그죠? 문에 이렇게 창살 이렇게 된 거 있죠? 격자, 성격. 그렇게 되죠? 성격, 품격. 전부 그 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격자는 막대기란 뜻이 아니고 뭔가 바람직하고 올바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격자에서 나왔지 않겠냐? 격자. 창살이 어떻게 쓰냐면 딱 격자가 되어 있으면 똑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물이라는 것은 사물을 올바로 이해한다 그런 말이에요. 올바로 이해한다. 이게 애터미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이 물건이 좋은지 어쩐지, 경영 시스템이 좋은지 어쩐지, 또는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이 좋은지 어쩐지 사물을 올바로 판단하다. 올바로 판단,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우선 사물을 올바로 이해해야 취지 그랬어요. 취지. 사물을 올바로 이해해서 지식에 이른다.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 이걸 판단해 보니까 참 좋은 회사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올바로 판단 못하면은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았어요. 아, 이거 괜찮네? 괜찮네? 여기서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만 하게 되냐? 세 번째 단계가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해야 되며. 마음 심보가 나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돈벌이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성스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깊은 뜻이 없어요. 난 중용에서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뜻 있자니까 뜻을 정성스럽게 하며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정신, 마음을 바르게 가지며.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저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을 바르게 가지며. 다섯 번째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수신이 들어간다.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 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몸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몸을, 수신, 몸을 닦는 거예요. 몸을 닦는 거예요. 야, 경물치지, 요건 머리 공부예요. 머리 공부. 머리로 알아갈 거 아니에요. 머리로. 그 다음에 성의, 정심, 요건 뭐예요? 마음 공부예요. 마음. 제일 어려운 게 몸이에요.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 아이고, 오늘 가서 만나야 되는데, 에이고, 내일부터 하지. 몸이 천근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센터에 8시 반에 가야지. 아이고, 졸려라. 내일부터 가지.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머리도 알고 마음도 아는데 몸이 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몸이에요. 그래서 머리, 마음, 몸 이렇게 돼서 순서가. 요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요게 이제 돼야, 요게 이제 돼야 다음에 치국이 나온단 말이야. 치국. 치국. 몸이 뭐 부지런히 움직여야 우리나라에서 뭐 암의 일을 뭐 능가하든가 말든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몸이 말을 안 들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평천하. 평천하. 아니, 국내 시장도 외국계 시장이 다 잡아먹고 있는데 무슨 놈의 평천하가 되겠어, 그게? 지 안방을 다 내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은 경물, 사물 또는 사안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판단하는 것부터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지식을 얻고, 아, 이거 괜찮구나. 아, 제품 좋은데? 가격 싼데? 이렇게 지식을 얻고, 그런 다음에는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로 먹고 내가 나뿐만 아니라 같이 윈윈하는 사업을 해야지. 소비자에게도 고객에게도 도움을 줘야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원천을 제공해 줘야지. 이런 정심, 똑바른, 이제 바른 마음을 먹고 그런 다음에 몸을 움직여서 그래야만 외국계 회사에 내준 우리 시장을, 즉 치국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평천을 할 수가 있다. 자, 결론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맺는 말입니다. 우선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스마트. 다시 말하면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S는 스페시픽입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목표가 구체, 목표가 없으면요. 결코 모티베이션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해야지.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하루에 몇 사람을 만나야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자, M은 measurable.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할 수 없는 수상적인 것은 목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그 뭐 효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시간 없어도 부모님께 하루에 한 번은 전화를 올려야지. 내가 한 달에 생활비를 50만 원은 드려야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목표를 잡을 때. 그 다음에 A는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추상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추상적으로만. 내가 하루에 사람을 세 명을 만나야지. 이렇게 해야지. 오늘 많은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R은 요게 리얼리스틱입니다. 실현 가능해야 돼요. 너무 그냥 황당무계한 계획을 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일 만에 내가 판매사가 돼야지. 요건 실현 가능해요. 그런데 실현 가능은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목표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너무 낮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크면 해도 안 되니까 안 해요. 그래서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수준. 그런데 그걸 황당무계하게 한 달 만에 로얄 마스터가 돼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윤자 박사가 갑자기 김연아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니까 나도 피겨 스케이터가 돼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황당무계한 거예요. 리얼리스틱. 다시 말하면 실현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T는 타임 바운드. 반드시 기한이 정해져야 돼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안 오면 사정없이 늘어져가지고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목표로서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반드시 내가 언제까지? 100일 만에 판매사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고 내가 1000일 이내에 월 1000만 원 소득이 되겠다. 이런 타임 이 시간 한계가 반드시 있어야 그건 목표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고, 세 번째, 성과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다시 또,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100일 동안에 판매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안 되면은 통상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왜 안 됐을까를 평가해서 다시 도전한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거 봐, 안 되잖아. 그러고 말아버린다. 그건 에디슨 현 얘기예요. 에디슨은 자기가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처음으로 발명한 것이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하다가 망한 것 가지고 했어요. 에디슨이 그 말을 해놨어요. 그 말을 해놨어.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갔다가 자기가 성공해요. 늘 그 말을 해놨어, 에디슨이. 자기는 그렇게 해서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끈질기게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작은 세상 효과를 활용하라. 다시 말하면 누구를 만났을 때에 다짜고짜로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 취미를 물어본다든가 고향을 물어본다든가 학교를 물어본다든가 뭐 교회를 물어본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공통점을 찾으면 굉장히 가까워진다. 그런 말이. 작은 세상 효과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단 10명만 돼도 몇 단계만 거치면 수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생면부지의 사람하고 그냥 얘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연고 관계를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같은 좋아하는 음식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밥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이러스 마케팅, 버즈 마케팅이다. 긍정적인 입소문을 계속 내야 된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말이. 머리만 굴리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다. 입소문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입니다. 다른 마케팅은 없어요. 입소문은 진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여섯 번째, 적어도 한 사람을 세 번 내지 다섯 번은 만나야 한다. 다섯 번 정도 설득했는데도 감악이 없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근데 꼭지가 날라갈락 말락한데 포기하지 마시고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건 아주 버려라. 그 말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접촉하고 시간 낭비를 하지 마라.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머리만 굴리면서 엉덩이를 붙여 앉아 있어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무조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까워져요. 말을 섞으면 가까워집니다. 절대로 머리 굴리고 앉아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 다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진정성이 없으면 오히려 거부감을 준다. 커뮤니케이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진정성이다. 진정성 여부는 나 이거 정말이야 그렇게 해야 안 돼요. 육감으로 전달돼요. 저놈이 거짓말하는지 정말인지 금방 알아요. 다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대나무 밭과 같다. 사업자 개인은 연약하지만 종횡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태풍이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요게 잘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안 무너져요. 불황일수록 좋아요. 불황이 안 되면 고급 뭐 비싼 거 쓰거든요. 불황일수록 불황이니까 안 된다. 세상 만사 세옹지 말하고 불황이면 더 좋아요. 싸고 좋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10번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는 마치 모소 대나무의 성장과 유사하다. 뿌리를 내리는 기간에는 전혀 자라지 않다가 소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자라지 않다가 일단 뿌리가 넓고 깊게 뻗으면 불과 한 달 만에 무려 30m를 커버린다. 그러니까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4km를 쭉 하고 달려갈 때는 1m도 안 떠요. 그러다가 일단 뜨면은 10km까지 떠버린다. 자, 이와 같이 인내를 요하는 사업이고 진정성을 요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작은 세상 효과. 즉 200명의 명단을 작성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전화를 하더라도 일이 이루어진 것은 전화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서 세 번 내지 다섯 번 만나서 진정성을 보여주면 자기 사람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만났는데도 안 되면 과감하게 떠나라 그런 말이. 과감하게 거기에 미래를 가지고 우와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안 될 사람을 가지고 계속 물건들어진단 말이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과감하게 버려야 돼. 왜? 작은 세상 효과에 의하면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200만 명도 넘어요 지금. 근데 왜 그 사람 가지고 그러고 있냐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가장 성공의 중요한 요건은 끈질기게 붙어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스폰서 보기 싫어 죽겠고 파트너 꼴백